they play, play가 하다시니까 they are pla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노는 중이다 할 때는 they are playing이 돼야 되는 거야. play가 하다시 play에 ing 붙이면 노는 중이니란 어떤 시니까 다시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여기에다가 비동사 we are, they are playing at the park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때는 놀고 있는 중이다일 때야.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묻고 답합니다. 그렇죠. play 속에 들어있던 놀다 속에 들어있던 하다 두를 꺼내서 묻는 말 만들었죠.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No, they don't play at the 그렇죠. they play에다가 not 넣으면 they not play도 아니고 they are not play도 아니고 they don't play 해야 됩니다. play 속에 들어있던 do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던데 아니라 가니까 또 물어봐줘. Where? 그렇지. Do they 그렇죠. where. 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녀석이 들어있으니까 그 녀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they play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꾼 they play 말고 do they play. 그래서 이 문장에 뭐라고? Where do they play? 그렇지. Where do they play? 어디서 노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해줘야 되겠죠? Backyard. 그렇죠. They play in the backyard. In the backyard란 대답이 in the backyard의 뜻이 뒷마당에서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디라는 질문 어디 뒷마당에서 어디 뒷마당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where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논다를 그들이 논이로 바꾼 do they play가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거야.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in the backy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대요 이번엔. Plays 그렇지.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그래서 왜 play가 아니고 plays냐고 물으면 이 안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do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뭐가 do 말고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고 그 이유는 my brother를 안만 길어봤자 he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남자니까 he죠. 이 문장 My brother plays at the park는 he plays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 또 물어볼까요? 비슷한 질문. 선생님이 대답하는 요령을 가르쳐줬어. 자, 이번에는 do 말고 does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노나요? Does my OK,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다시 정리.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이 문장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그렇지. 얘를 he로 바꿔도 똑같은 규칙이죠. Does he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물었으니까 대답합니다. No, your brother 오케이. 자, 아니라 그래놓고 너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어. No. Your brother. 그렇지. 자,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아직 덜 익숙해진 것 같아. 한 번만 더.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자, 이 문장은 뭐를 뭐로 바꿔도 되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No, 그렇지. 그래. He. he doesn't play it. 하고 똑같은 규칙.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Where 그렇지. 자, 익숙하게 하기. does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play?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야. does가 사용된 이유가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는 것일 땐 does가 들어있는데 물을 때는 does가 뛰어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던 play 뒤에 있던 s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 자, 어디서 노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뒷마당에서 논대요. He 그렇지.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ckyard는 뒷마당에서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이거 where가 돼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he play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he plays를 묻는 말을 바꾸면 where does he play? where 이거 아까 전에 where does my brother play 한 거지? Where does he play? He plays in the backyard.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다시 있는 문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My sister and my he play at the park. 오케이. 자, 선생님이 설명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my sister and my brother는 뜻이 나의 누나랑 언니라고 할게. 나의 언니와 오빠라고 할게. 서희 입장에서. 나의 언니와 나의 오빠인데, 선생님이 동영상 수업에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거를 다시 얘기한다, 서희야. 자, 나의 언니와 나의 오빠는 안만 길어봤자, 우리말로 뭐야? 걔들이지, 걔들, 그들이지. 그치? 그리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가르쳐줬어. 이거 뭐야, 영어로? It은 하나죠, 하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인데, 지금 한 명이 노는 거야, 여러 명이 노는 거야. 여러 명? 그러면 그것이야, 그 사람들이야, 그것들이야. 이거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she죠. 근데 he하고 she가 함께 뭐를 해? 함께 하다시의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he and she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냥 my를 왜 들어갑니까? 그냥 나의 언니와 나의 오빠. 다시 말해. 걔들이잖아, 걔들, 그 사람들. My부터 시작해서 brother까지.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play 그래서 they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 동영상에도 설명했고 또 설명해야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y play at the park.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라는 기본 문장을 보여줬고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합니다. play at the 그치. 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걔를 넣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전혀 묻는 느낌 안 드네.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이거? They. 그러니까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es가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걔들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그럼 they는 뭐 대신 온 거야? Sister and brother. My sister and brother. 이 대답해 주는 거니까 my는 your로 바꿔야 되겠지.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한번 길어봤자 they잖아. 너의 형과 오빠, 걔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떻게 노는지가 이번에 궁금해졌어요? How do my sister, my brother play? 그렇지, and를 빼먹고 있는데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자,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니까 걔를 넣으면 그렇지.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야. 이렇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뭐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으면 훨씬 문장이 간단해지는 걸 느껴집니까? 그렇죠.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걔들은 재미있게 논다.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okay. day가 뭐 대신 왔냐? Your brother and sister play joyfully. 이 세상에 day가 없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Your sister and brother play joyfully 할 뻔했죠. 안만 길어봤자 day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걔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시 기본 문장. You make 누가 뭐뭐 한다죠. 오케이. 예를 가지고 묻습니다.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Do you make ice cream? 그랬더니 No,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저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고 답하기 때문에 do가 계속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What 뒤에 do you make라는 문단말 넣었더니 I make cookies 라고 대답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원래는 다른 친구들은 쉬는 시간을 줬는데 어쩔 수가 없어. 밀려서. 자,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만드신다. My dad makes ice cream. 메이크야 메이크스야? 그렇죠. 그 이유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My dad가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He makes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기본 문장 이제 예를 가지고 묻고 답합니다.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죠.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그래서? He make ice cream.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고요. Does he make ice cream? Does he make ice cream?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래요?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그래서? No, he doesn't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또 물어보죠.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Your dad makes cookies. Cookies. Your dad makes cookies.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Your
유월은 왜 살아남아 있나요? 너네 너의 아빠가 통째로 그 남자 아닌가요? 그래서 he makes cooki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야. He 그렇지.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making이 그렇죠. making이 만들, 원래 make는 만들다였는데, making 되면서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가 됐어? 만드는? 그렇죠. 만드는 중이다가 절대 아니야. 만드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을 다시 어떻다로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하다 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묻고 답하는 걸 하죠. 오케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죠. He is he 하니까 묻는 말이 된 거죠. 그는 만드는 중이니? 그랬더니, 만드는 중이 아니야. No,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He is making에다 not을 넣으니까 he is not making ice cream 됐고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걸 물어보죠. What is he making? 그렇죠. He is he 하니까 또 묻는 말 됐고요. 그랬더니 쿠키를 만들고 계신 중이다. He 됐습니까? 오케이. 오, 서희 아주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까지 해야 될 거는 알고 있죠? 네, 되도록이면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거 미리 조금 얘기하면, 이번에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섞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묻고 답하기. 선생님이 뭐 비슷한 걸또 물어볼 거야. 다음번에 할 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네.